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다 임마. 오랜만이야. 왜? 왜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. 이게 뭐야? 오랜만이야 이현. 나 좀 봐봐. 오랜만이야 이현. 오랜만이야. 네가 이무기니? 반가워요. 나도 만나고 싶었어. 왔어? 아, 왔어요? 아, 어제 봤지?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현이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겸사겸사 밥이나 함께 먹자고 불렀어요. 자, 들어가요. 반가워요. 네, 안 바쁜 것 같은데? 우리 좀 만나. 거절한다. 니네 집에다 확 불질러버린다. 일단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아님. 우리 좀 만나. 부재중 전화 22통 봤어 못 봤어? 내가 네 애인이냐? 전화 못 받으면 어련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. 우리 지금 좀 만나. 또 무슨 궁금이실까? 보고 싶어서 그래. 우리 좀 만나. 내 말 똑똑히 들어. 지하 명줄 짧아지는 순간 이승이고 저승이고 싹 다 쑥대밭 되는 거야. 꼴도 보기 싫다. 들어가. 똑똑히 들어. 니는 목적이 뭐든 간에 나 이제 내 페이스대로 가. 더는 못 기다려주겠다. 똑똑히 들어. 내 검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. 난 단 한 번도 표적을 놓친 적이 없다. 똑똑히 들어. 넌 내 물건이야. 누구 맘대로? 거래는 거래. 부당거래.
그렇다. 그 아이의 운명이다. 운명? 누구 맘대로? 걔가 무슨 죄를 지었어? 어? 누구 맘대로? 너한테 난 뭐야? 또 어디서부터 뒤틀린 거냐?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. 또 뭐가 문제인데? 대답해. 뭐냐고, 난. 봤어? 대답해, 봤냐고. 누구야, 너? 누구긴 누구야? 대답해. 왜 이래? 누구냐고! 대답해. 다시 말해봐. 여기 두 개의 문이 있어. 한쪽은 동생, 한쪽은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이야. 어느 쪽을 고를래? 작가님, 이 제보 보셨어요? 나 지금 대본 완전 물 올랐잖아. 말 시키지 마. 아니 잠깐만 봐주세요. 저리 가주세요. 맨날 본인 나레이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.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부모를 잃어버렸구나. 근데 미안하지만 되게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거 나는 관심 없는데. 미안하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하겠지? 근데 난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? 네 마음. 미안하지만 잔액이 없어. 내 마음은 10원 한 장까지 다 털어서 전부 이현한테 줘버렸거든. 미안하지만 선물은 마음에 들어? 네, 너무 좋아요. 다녀오셨어요. 아, 신발을 잘못 골랐어. 놓치지도 않고 치고 들어오더라. 근데 왜 웃고 계세요? 나 그 여자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?
싫은데 나랑 놀아. 내가 소파에서 과자 드시지 마시라 그랬잖아요. 밥 줘. 아니면 트레이를 좀 받쳐서 드시든가. 내가 그냥. 아이 비켜 안 보여. 비켜. 오랜만이야 이연. 오랜만이야 이연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우리 좀 만나. 우리 좀 만나. 우리 지금 좀 만나. 내 말 똑똑히 들어. 똑똑히 들어. 똑똑히 들어. 누구 맘대로. 누구 맘대로. 대답해. 대답해.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미안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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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은 마음에 들어? 나 그 여자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요? 비켜. 아이 비켜 안 보여. 이따 봐.